제3지대 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하나의 정당을 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우선 연대한 뒤에 이준석 신당 등까지 아우르겠다는 건데 이른바 이 빅텐트 성사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아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선 미래대연합은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단일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2월 초 중순 가급적이면은 설날 전에 예. 국민들한테 밥상을 국민들의 밥상에 예. 설 밥상에 아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등 나머지 4개 신당 세력과 힘을 합쳐 거대 양당에 맞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밑에서 실무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바람대로 하나의 빅텐트가 설 연휴 밥상에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의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일단 자체 신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늘 밤 12시까지 발기인 모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젯밤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아, 정당법상으로는 네.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그 10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떴다방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견제구를 날렸던 이준석 전 대표는 설 전 제3지대 통합론에 대해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지향점은 물론 지지층의 성향도 다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제3지대 세력 모두 각계 약진으로는 거대 양당에 맞서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지분은 물론 총선 이후 역학구도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한 배를 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